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쾌한 생명과학의 생달 박선호입니다. 2022학년도 평가원 6월 생명과학 1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전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웠죠. 근수축 문제나 전도 속도는 아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유전 문제, 세포 분열도 그랬고요. 뭐 돌연변이, 가계도 분석이 굉장히 좀 시간이 좀 까다롭고 특히 좀 조금 까다롭고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다인자 유전이 또 옛날식으로의 문제가 회귀되지 않느냐. 이 점짜리로 아주 간단한데도 이거 굉장히 시간 끌고 좀 신경 쓰이는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게 앞으로 또 옛날처럼 선배들이 풀었던 식으로 이 다인자 유전이 아주 변질이 돼서 지저분하게 나올까 조금 좀 신경이 쓰여요. 자,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표는 생물의 특성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생식과 유전 항상성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으니까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된다. 그러면 이제 항상성이죠. 혈당량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그러면 이건 생식과 유전이니까. 자, A는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 맞죠? 우리 부인. 그죠? 부배인 해가지고. 부인, 가슴이. 뭐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부인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부교감신경, 베타세포, 인슐린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맞고 나는 생식과 유전이다. 맞고 더운 지역에 사는 사막 여우는 열 방출에 효과적인 큰 기를 갖고 있는다. 이게 이제 뭐냐면 여우 중에 사막 여우라 그래서 굉장히 작은 여우가 있는데 더운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끝, 코끝, 꼬리 이런 데 말나무가 굉장히 크고 몸집은 작습니다. 그래야 열을 잘 발산시켜서 더울 때 적응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굴에서 자기만 해요. 그리고 주로 이제 해가 질 때쯤 돼서 활동을 하는데 그건 이제 적응과 진화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답은 5번입니다. 자, 2번. 표는 영양소 가나 지방이 세포배 사용된 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나타낸 건데 여기서 핵심은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가 NH3입니다. N이 있어요. N. 그럼 이 중에서 N이 있는 거 누구죠? 네, 단백질입니다. 여기 단백질이고요. 이건 그럼 탄수화물이죠. 지방도 CH5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죠. 그럼 뭐 끝났습니다. 간은 탄수화물이다. 맞고, 간에서 A가 암모니아가 요소로 합성되죠. 그게 간의 해독 기능,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지방의 노폐물에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맞네. 자, 요번. 자, 3번. 그림 가는 동물 2N equal 4의 세포 주기를 나타낸 것이고요. 자, 우리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지원기 전이 지원기, 다음은 S기, 그 다음에 G2기, 그 다음 M기가 되고요. 이런 핵형부, 염색체가 나타나는 시기는 M기 때 관찰되는 거죠. 자, 기억 시기 DNA 복제가 일어난다. S기니까. A에 동원체가 있다. 아, 이거, 여러분 이거 빨리 별표 쳐. 이거 앞으로 이제 좀 나올 것 같아. 우리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 역사상 동원체를 언급한 게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동원체가 나왔는데요. 동원체라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염색체의 그 짤록한 홈 부분이 동원체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방추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심체 부분이에요. 중심체에서 이제 성상체로 변해서 방추사를 뿌리고, 동원체는 그 방추사가 달라붙는 염색체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표시를 잘 봐야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니은 문장이 답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면 친구들 좀 푸는, 틀렸던 친구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수험생들 중에. 나는 디귿이에게 관찰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역 디귿이 맞고요. 니은은 틀렸는데 기역 니은 디귿 선지가 없어요. 기역 니은 디귿 선지가 있었으면 조금 틀렸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이 동원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안 잡은 친구들은 괜히 대충 풀면 안 돼요. 절대로. 유전 문제는 뭔가 좀 감이 있어서 그 느낌대로 해야 되지만 비유전 문제는 뭔가 느낌대로 왠지 맞는 것 같아 하고 가다 보면 함정에 빠지죠.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그림은 사람 1, 2, 3의 에너지 소비량과 섭취량을 나타냈는데요. 자, 지금 하나는 소비량이고 하나는 섭취량. 그러니까 먹은 것과 쓴 양이야. 에너지 소비량, 쓴 거. 에너지 섭취량, 먹은 거. 이거야. 그랬더니 체중이 증가했대. 그럼 체중이 증가하려면 많이 먹었어야 돼. 많이 썼어야 돼. 아, 많이 먹었어야 되지. 그러니까 운동은 조금밖에 안 하고 많이 먹은 거죠. 여기가 소비량이 되는 거고, 이게 섭취량이니까 여기다가, 여기가 소비량이 되는 거고, 이게 섭취량이 되어야 맞는 거 아니야. 많이 먹었는데 조금밖에 안 썼으니까 체중이 증가하죠. 얘는
먹은 만큼 소비하고 역시 많이 먹은 만큼 많이 소비하고 그러니까 체중이 변화가 없는 거지 뭐. 이건 뭐 어디 사회 문제로 내도 되겠다. 그냥 자료 분석 문제로. 자, 따라서 기억은 에너지 섭취량이다. 소비량이죠? 틀렸고. 3은 에너지 소비량과 섭취량의 균형을 이루고 있잖아. 다 맞잖아.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적은 상태가 지속되면, 즉 먹은 게 조금밖에 없고 많이 쓰면 어떻게 돼? 다이어트로 체중 빠지지 뭐. 체중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니은밖에 안 맞네요. 답이 2번. 자, 그다음 5번. 그림과는 병원체 세 가지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고, 그 독감, 무좀, 말라리아가 ABC 중에 하나인데, 걔네들이 갖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냈어. 그럼 옆에다 이제 쓰면 되죠. 자,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그럼 이거는 독감은 안 돼. 바이러스니까. 무좀의 곰팡이하고 말라리아의 원생 동물 되죠. 단백질을 갖는다. 이거 다 되죠. 독, 무, 말다 되고요. 곰팡이에 속한다. 그럼 무죠. 그러니까 무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거 세 개가 있는 게 무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개가 있는 게 말라리아가 되겠죠. 그러면은 독감이 하나 남고 이게 이제 1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면 되죠. 따라서 A는 무좀이다. 맞죠? B의 병원체는 기억의 특성을 갖는다. 단백질을 갖고 있죠. 단백질 껍질. C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된다.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말라리아 병원충입니다. 원생 동물인데요. 이걸 옮겨주는 게 이제 모기죠. 그걸 매개체라고 표현해요. 우리 수면병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수면병은 체체파리라 흡혈파리가 매개체고요. 그죠? 그렇게 되죠?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죠. 답은 역시 5번이었습니다. 5번이 좀 꽤나 많이 나왔죠? 예,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서 벌써 다섯 문제 풀었는데 5번이 세 개나 나왔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고난도 문제 찍을 때 5번 개수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중간에 또 쉬운 문제 5번 또 나와요.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데 영 힘들 때는 찍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6번 생태계에서 물질의 순환에 대한 학생 ABC의 발표이다. 생태계에서 질소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왜 순환하냐? 물질 순환하지. 공기 중에 질소가 질소고정으로 이온이 되고 그걸로 이제 식물들이 뿌리에서 빨아먹어서 또 아미노산 만들고 단백질 만들고 질소염기 만들고 핵산물 왜 순환하죠? 탈질산화. 자, 여러분 탈질산화가 뭐예요? 탈질산화라는 것은 질산 이온이 정말 탈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체로. 이 탈질산화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해주느냐? 질산 분해 세균 또는 탈질산화 세균. 질산을 분해해서 기체로 날리는 거. 세균이 관여하죠. 오케이. 식물의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이용됩니다. 그죠? 이산화탄소와 물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하니까. 그지? 오케이. 답은 B씨가 똑똑한 말을 했고 A 남학생 혼자 뻘소리 했어요. 여학생들만 똑똑하네. 남학생은 지금 틀렸어요. 학생 A는. 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죠? 첫 번째 페이지는 뭐한 2분이면 충분히 2분도 안 걸렸을 것 같긴 한데. 자, 다음 7번. 그림과는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A와 B 중에 A를 자극했을 때 심장세포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빈도의 변화. 자, 여러분.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그게 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심장 박동 같은 건 이제 빨라지는 거죠. 보니까 자극을 주기 전에는 띠, 띠, 띠 하던 게 자극을 주고 나니까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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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빨라졌잖아. 그럼 뭐지? 이게 교감신경이죠. 예, 이거는 분명히 교감신경을 자극한 겁니다. A가 교감이었어요. A를 자극했다고 했는데 A가 교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을 화학물질을 주사해 어떤 물질을 주사했더니 심장 박동수가 빨라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활동전이 발생 빈도를 변화시키는 그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는 화학물질 뭐가 생각나요? 그죠? 교감신경, 저루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바로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아세티콜린 아니고요. 심장 박동을 빠르게 했으니까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A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다. 아니죠. 교감신경 앞에 거는 아세틸콜린이지만 뒤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니까 적절하지 않고 기억이 작용하면 심장세포에서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감소한다. 자, 여러분 심장 박동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것 자체가 활동전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더 빨라지는 겁니다. 자주자주 생긴단 말이에요. 주기가 짧아지는 거라고요.
뭐야? 다 틀렸잖아. 자, A와 B는 심장박동 조절에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조금 자율신경 A와 B라고 그랬잖아, 그지? 자율신경 A와 B가 교감 아니면 부교감이니까 기량작용이죠.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빠르게 속도를 조절해주고, 부교감은 심장박동을 느리게 속도를 조절해주니까. 오케이? 따라서 답은 3번이네요. 자, 8번. 그림은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가와 나일 때 관찰된 근육 원섬유, 얘네들의 어떤 사진이네요. 전자명 사진이고요. 어둡게 보이는 부분 암대와 밝게 보이는 명대. 사진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역상으로 해가지고 어둡고 밝은 게 반대로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은 프린트를 보면 이 부분이 더 새카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대로서 이건 A대예요. 암대로서 A대고요. 수축을 해도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볼까요? A대 한가운데는 무슨 선이 있어요? Z선 아니죠. 암대 한가운데는 M선입니다. 명대 한가운데 있는 선이 뭐예요? 그렇죠. 그게 Z선입니다. 여러분 개념 꼼꼼하게 해야 돼요. 개념. 그렇죠? 특이하게 근수축 문제를 개념으로 좀 많이 묻고 있어요. 여기는 사진을 보면 좀 밝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명대고요. 명대는 I대라고 표현하는데 마이 이거는 마이오신이 없이 액틴만 있는 부분이죠. 여기는 수축을 하면 줄어듭니다. 여기는 변화돼요. 여기 변화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그대로고 얘가 줄어들었잖아. 그치? 그대로인데 이게 줄어드니까 이게 수축이야. 이게 수축된 거고 이건 이완 상태죠. 수축이 되면 이렇게 줄어들면서 명대가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억의 길이가 일정하니까 이게 결국은 암대를 나타내고 있는 A대의 길이고요. 니은은 이거는 명대로서 0.1점이나 줄었네요. 델타 값이 1점입니다. 델타 값이 1점이나 줄어들었네요. 자, 일단 가일 때 B에 Z선이 있다. 가든 나든 이 B는 명대잖아. 그럼 명대는 명대 한가운데가 Z선이야. 명대 한가운데가 Z선이니까 당연히 Z선이 있죠. 그리고 나의 기억에 액틴 필라멘트가 있다. 자, 나의 기억에 그랬는데 나의 기억이면은 요 A 부분 암대인데 현재 수축을 했죠. 그럼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암대니까요. 마이오신의 길이. 그럼 액틴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그거 들어가서 겹치잖아.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서 겹치잖아.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가지고 겹쳐져 있잖아.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 겹쳐져 있는 부분 있잖아. 여기가 여기 겹쳐져 있잖아.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에 액틴이 있어 없어? 있지 왜 없어? 액틴이 있죠. 가에서 나로 될 때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된다. 자, 가에서 나로 될 때가 수축이에요. 항상 근육은 수축할 때 ATP를 사용한다. 꼭 알아줘야 돼. 수축할 때 마이오신에 있는 헤드 부분에서 ATP를 분해해서 액틴을 잡아당긴단 말이야. 그렇지? 자, 기억해둬라. 오케이. 답은 5번인데 신기하게도 근수축 문제를 계산 문제로 안 내고 개념 문제로 낸 아주 특이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 9번. 정상인의 혈중 ADH 농도에 따른 오줌에 뭔가 변화인데, 자, 여러분 ADH가 수분 재흡수 촉진 호르몬이에요. 물을 빨아들이면 오줌에 물이 없어져요. 그럼 오줌량은 어떻게 돼요? 오줌 생성량은 감소하고 오줌은 진해지죠. 그러니까 이 ADH와 비례하는 건 오줌 생성량이야. 오줌 생성량은 이렇게 돼. 이거는 오줌 삼투압이야. 이거 요즘 요게 ADH를 X축에다 집어넣고 오줌을 Y값에다 집어넣는 요게 좀 잘 나오대요. 자, 빈번해졌습니다. 오줌 생성량이죠. 자, 기억. ADH, 바로 항인효 호르몬, 바소프로이신 같은 말이잖아요. 이 ADH는 뇌하수체 후유에서 분비됩니다. 식상화부에서 만들었지만 맞고요. 기억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 아니라 그러려면 이렇게 반비례 해야 돼. 오줌 삼투압이야. 오줌 농도야.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은, 자, 수분 재흡수량은 뭐에 비례해? 그냥 ADH에 비례해요. ADH가 많이 나오면 수분 재흡수를 많이 하는 거고, 지금 ADH가 X축이야. ADH가 조금밖에 안 나오면 수분 재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 따라서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적잖아요. 적잖아요. 호르몬 문제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답은 기억밖에 안 맞았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뭐 문제 없이 숭숭숭 갔니? 자, 그다음 10번. 항원 X에 대한 생쥐의 방어 작용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제 ABCD를 준비하고요. A와 B에는 각각 X를, 항원 X를 2회 걸쳐서 두 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특이적 방어적인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보고 A에서는 일어났대요. 그죠? 그 B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자료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의 A에서, 여기 A에서 뭔가 기억을 분리하는데 이 기억과 니은은 혈장과 기억세포 중에 하나예요. 맨날 나오는 형태 문제인 거 알죠, 이거 여러분? 많이 처음 접하면 읽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지만 굉장히 익숙한 문장이잖아, 이거. 그래서 기억을 분리하여 C에 넣고 나의 B에서 니은을 분리해서 D에 주사해서 혈장과 기억세포 중에 하나다. 그걸 각각 다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X를 C와 D에다 주사하고 나서 항체가 만들어지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여긴 처음에 없다가 X를 딱 늘어놓으니까 갑자기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2차 면역 반응을 했으니까 기억세포를 넣은 겁니다. 여기서 A에 대한 기억세포를 집어넣은 거예요. 기억세포는 바로 항체를 만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기억세포는 바로 항체를 만들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밋밋하다가 확 올라가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B의 혈장을 집어넣은 건데, 자, 중요한 건 혈장에 항체가 있었네요. 그럼 여러분, 항체를 만든 것 자체가 특이적 방어작용을 한 거죠. 항체를 만든 것 자체가 특이적 방어작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혈장에 있는 항체는 기억세포가 아니므로 1차 면역을 다시 하는 거예요. 1차 면역을 하는 겁니다. 차근차근 진행된단 말이죠. 자, A는 동그라미 항체가 있었으니까. 구간 1에서 X에 대한 항체가 형질세포로 형성되었다. 선생님, 기억세포잖아요. 2차 면역, 기억세포. 그래. 2차 면역은 기억세포지만 기억세포가 직접 항체를 만드는 건 아니야. 항상 기억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해서 기억세포 숫자도 더 늘어나고 형질세포로 변한 다음에 그 형질세포의 항체를 만드는 거리가 맞는 문장이에요. 무조건 항체는 형질세포에서 나오는 거야. 알았지? 맞고. 구간 2에서 X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그렇죠. 여기는 지금 확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2차 면역인데요. 여기는 1차 면역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세포를 넣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네. 따라서 답은 다 맞나? 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네요. 답이 봐. 여기서도 5번이 또 나왔어요. 벌써 4개나 돼. 5번이 또 나왔어. 아니야. 야, 8번도 야, 내가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세 문제 있었다 했지. 첫 번째 페이지에서 5번이 3개 있었고 지금 이 10번까지 문제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여기 8번도 5번이고 10번도 5번이고 5번이 벌써 다섯 개야. 그럼 앞으로 5번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해? 5%도 안 돼, 사실 진짜. 알았지? 답 최대값이 6개가 나올 때도 있지만 99%가 99.5%가 다 다섯 개이기 때문에, 많아야 다섯 개이기 때문에 5번은 이제 앞으로 어려운 문제라도 사실 찍기가 쉽지 않은 거지. 알았지? 이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따져보면서, 왜냐면 생명과학이 타임어택 과목이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풀면서도 왠지 느낌. 자, 이제 11번 풀어봅시다. 다음은 민마리 집신경 A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고요. 자, A로부터 D1, 다음 D2, D3, D5까지 쭉 있고요. D1 아니면 D5를 찔렀대요. 알았죠? 여기는 여기를 찔렀고요. 4초, 5초, 6초, 1000분의 4초, 1000분의 5초, 1000분의 6초 때 1과 2에서 막전인 1과 2는 D4와 D2 중에 하나래요. 자, 여기와 여기에서 이게 D2냐, D4냐 왔다 갔다 할 거고, 자극을 D1에 줬느냐, D5에 줬느냐 이걸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요, 찌르고 나면 2초가 되면 플러스 30이 된다는 거와 3초가 되면 마이너스 80이라는 거죠. 그죠? 아, 근데 이게 참 다행히도 전도 속도가 이제 정점을 찍고 다시 난이도가 더 올라가진 않는 것 같아. 이 정도면 아주 편하거든요, 여러분. 그죠? 옛날 한 2, 3년 전에 전도 속도 기출 문제를 보면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데, 조금 전도 속도 문제가 좀 힘을 빼는 게 아니냐. 수능 기출 문제도 좀 쉽게 나왔고, 새 교과 과정에서는 야, 이거 좀 너무하다. 이게 생명과학이 아니라 속도면 물리인데 너무 좀 오버하는 것 같다 해서 조금 출제자들이 살짝 여기를 좀 계산을 너무 복잡하게 내는 건 안 하는 시인 것 같아. 너무 천만다행이야, 이거는. 근데 다인자 유전은 다시 좀 문제가 되지만, 뭐 근데 그건 유전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거기 이제 그 여러분 기억 지문에 전도 속도가
2cm per 미리세컨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진위를 먼저 판단하면 편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지금 2cm 갭이거든요. 2cm, 1cm, 1cm. 얘 사이도 2cm 갭이에요. 2cm 갭. 그죠? 자, 2cm 갭인데 동일한 시간에 얘하고 얘를 재보면 그러면 플러스 30하고 마이너스 70은 지금 여기가 플러스 30인데 마이너스 70은 여기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 근처에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2cm가 차이가 나면 1초가 차이가 난다라는 게 그게 속도 개념이야. 근데 분명히 여기 둘은 2cm가 차이가 나죠. 이해 알겠어요? 얘는 둘 D4, D2 또는 D2, D4니까 2cm 같은 시각에 2cm가 차이가 나는 지점에서 속도가 전도 속도가 2cm per ms라면 그게 1초 차이가 나야 된다고요. 1초 차이가 나서 한 마이너스 60이 되거나 마이너스 80이 되어야 요거하고 요건 이건 학곡시험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야 1초 차이가 나는데 또는 이쪽으로 1초 차이가 나는데 2cm 차이니까 그게 2cm per ms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2cm per ms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객관식을 이용합시다. 객관식은 기니디 지문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걸 다 분석해서 지문 보지 말고 그 기역 니은 디귿 안 보고 풀지 말고요. 기역 니은 디귿을 보면서 진위를 판단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2cm per ms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딱딱 떨어지려면 왠지 얼마일 것 같아? 뭐 1이나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즉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2cm가 차이가 나는데 마이너스 7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 아니면 여기란 말이야. 그럼 어차피 몇 초 차이나? 2초 차이나? 물론 여기겠니? 여기면은 뭐 1.5초? 1.5초에 2cm. 이것도 뭐 3cm per ms. 아니다. 이거 얼마야? 이러면. 이거 되게 어색하잖아. 1.5분의 2면은 이거, 어휴. 2분의, 아니, 이거 3분의 얼마야? 4? 이런 거 나온 적 봤어? 이거? 3분의 4cm per ms? 자연수로 대부분 나오지.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이거 알겠어? 2cm인데 자연수로 떨어지려면 이 두 플러스 30과 2초 갭이구나. 그럼 2cm 근데 2초가 차이가 나니까 그럼 이게 속도가 얼마야? 1cm per ms일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그래서 하다 딱딱 맞으면 된 거야. 생명과학은 그렇게 해야 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를 1cm per ms라고 생각해 보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이건 2초 갭, 1초 갭, 1초 갭, 1초 갭이지 갭. 왜냐면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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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m 차이가 나니까. 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30이 나오는 거는 어떤 거냐면 4초 때 플러스 30이 나오려면 일단 플러스 30이 되는데 자극을 받고 나서 몇 초 걸려요? 2초 걸리죠? 그러면서 2초를 빼면요 오는데 2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주고 나서 자기까지 오는데 2초가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야? 아까 전에 요걸 찌르느냐 이걸 찌르느냐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요거하고 요걸 재일 건데 여기서는 2초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찔렀을 때 요거겠네요. 어? 즉 D1을 찌르고 이게 D2가 되고 이게 D4가 되면서 쭉 맞춰봐. 그래서 맞으면 되는 거지 뭐. 어?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2초 걸리고 2초 후 얘기 됐고 D2죠. 그러면 얘부터 이제 1초 뒤에 얘가 1초 다음 뒤에 어떻게 돼? 여기 되죠. 그냥 여러분 플러스 3 이거는 풀지 않아도 어차피 이거는 이거 분석하지 않아도 처음에 이게 마이너스 80이라는 건 그냥 나오는 게 플러스 30에서 그 같은 지점에서 1초가 지나면 그 뜻이야. 플러스 30에서 1초가 지나면 그냥 마이너스 80이지. 이건 분석을 하지 않아도 사실 A는 무조건 마이너스 80이에요. 다시 플러스 30에서 같은 지점인데 1초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 뜻이야. 4에서 5초로 1초가 지나면 마이너스 80이잖아. 다시 1초가 지나면 마이너스 70. 딱 맞네. 그럼 얘는 D4인데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걸리냐면 4초가 걸려요. 그럼 여기는 지금 딱 온 거야. 지금 자극이 딱 온 거고. 그럼 1초 지났으니까 요거 인정하면 되잖아. 요거 상행 마이너스 60. 딱 1초 딱 맞잖아. Good job. 끝난 거야. Clear. 자, 기억. 흥분의 전도 속도는 2cm per ms가 아니라 1cm per ms였고 A는 그런 걸 분석하기도 전에 플러스 30과 1초 차이 나는 그 다음 시간의 전위는 마이너스 80이라는 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니은.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봐. 4초일 때 D3에서 이걸 찌르고
여기까지 오는데 2초, 3초 걸려요. 그럼 4초에서 3초를 빼면 1초 남죠? 1초? 그럼 1초가 되면 여기잖아요. 마이너스 60 상행선. 그러면 탈분극, 즉 오르막이에요.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나트륨의 다량 확산 유입으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네, 탈분극되고 있습니다. 답은 니은디귿의 4번이었습니다. 그 전도 속도가 2가 아니라는 걸 빨리 찾아내면 답은 금방 구해집니다. 답이 4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 뭐 여기서도 11번 시간 그렇게 많이 끌지는 않았죠. 한 2분 내에 풀었죠. 2분, 3분 열심히 연습하시면 돼요. 자, 12번 다음은 어떤 동물 체온조절 중추의 기억자극 니은. 근데 이거는 고온자극 또는 저온자극이래. 야, 갑자기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이 이제 어떤 자극을 주니까 올라가. 그럼 이건 춥다고 자극을 준 거야? 덥다고 자극을 준 거야? 춥게 자극을 주니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리지.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스트레스를 준 거야? 저온 자극을 준 거야, 이거는. 얘는 고온 자극을 준 거지. 그러니까 덥다고 느끼니까 다시 체온을 낮추고 있는 거죠. 기억은 고온이다. No. 사람의 체온 조절 중추에 그게 간내 시상하부예요. 그렇죠? 그게 간내 시상하부입니다. 이거 맞고요. 디귿은 사람의 체온 조절 중추에 니은 자극을 주면, 즉 덥다고 느끼게 하면 피부 근처의 혈관이 확장되는 거예요. 추교수 기억나세요? 추교수? 추울 때 교감신경 수축. 추울 때 교감신경 수축. 오케이? 더울 때는 이완합니다. 모세혈관이.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답은 다 디귿밖에 안 맞네요. 답이 3번입니다. 호르몬 정말 여러분 요즘 세 문제나 나오니까 너무 가성비 높고 좋은 단어는 아니야? 자, 13번 그림가는 어떤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조사한 종 ABC의 면적당 생물량, 생체량 이게 바로 이제 질량이야. 현존량이라고도 하죠. ABC사의 먹이사슬을 나타내는 것이다. ABC는 각각 딱 보니까 이거 생산자 아니야? 이거는 소비자, 1차 소비자 아니야? 1차, 1소. 얘는 2차 소비자. 눈신토끼 슬라선이 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자의 생물량이 제일 크고 그 다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되는 거죠. 자, 1시기 동안 C의 생물량 분해. 자, 1시기 그대로 읽어봐. C의 생물량은 별로 안 변하고 있어요. 거의 일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근데 B의 생물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값은 증가하죠. 맞죠? C는 2차, 1차 소비자가 아니라 2차 소비자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틀렸고. 그 다음 이 시기에 A와 B 사이의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 그랬는데 A와 B는 포식과 피식이에요. 이게 왜 경쟁 베타야? B가 A를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B가 A의 포식자, 천적이 되고요. 또 C는 B의 포식자, C가 B의 천적이 되는 거죠. 경쟁 베타가 일어나려면 생태적 지위가 비슷해야 돼. 지금 이건 생태적 지위가 얘는 상위 영향 단계, 하위 영향 단계예요. 또 얘하고 얘도 상위 영향 단계, 하위 영향 단계니까 경쟁 베타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죠. 경쟁 베타는 그것은 생태주의가 같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야. 답은 그래서 기억밖에 안 맞네요. 1번입니다. 됐죠? 자, 다음 14번. 자, 요게 별표 두 개 치시고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앞으로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문제가 더 확장돼가지고 더 복잡하게 나올까 봐. 사실은 이 14번 문제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를 대봐라 그러면 오히려 17번보다도 14번, 하여튼 14번, 17번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 14번 문제와 19번 문제는 위치가 좀 바뀌었으면 오히려 더 좋은데 해보니까 안 들어가요. 딱. 이게 원래는 이 14번을 19번에 넣을 자리예요. 근데 그 위치가 크기가 좀 안 맞아가지고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14번이 안 풀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서 좀 쉬웠던 뭐 18번, 20번 그리고 풀고 또 15번도 사실 되게 길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다인자 유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간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세상.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평가원에서 표현한 적이 없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세상이 맞아요. 세상.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리고 이제 A하고 B는 7번 염색체에 연관돼 있다라고 준 겁니다. 그냥 이 7번은 의미가 없고요. 그냥 A, B가 연관돼 있어. D만 따로 계산해. 그리고 상이니까 X, Y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 의해 대문자로, 이거 맨날 나오는 표현이죠. 대문자 개수에 의해서만 표현형이 다르다. 그리고 표현형이 같은, 즉 대문자 개수가 같은 PQ, 남녀가 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A가 표현형의 최대값이 5가지래요. 아, 근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부모하고 표현형이 똑같을 확률이 8분의 3이고요. 이 8분의 3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까요? 이게 두 개가 독립이잖아요. 두 개가 연관되어 있고 하나는 독립이니까 곱하기를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독립은 곱할 수 있으니까 D 따로 계산하고 A, B 따로 계산해서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이 8분의 3은 몇 곱하기 몇이죠? 그렇죠. 이 8분의 3은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1 수밖에 없고요. 이 8분의 1도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또는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거란 말이야.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 유전장이 이거일 확률은 8분의 1이래. 그리고 대문자가 3개일 확률이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다들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섯 가지 때문에, 자, 보세요. 다섯 가지 때문에 D를 일단 이렇게 잡죠. 이렇게. 보통 이제 D를 이렇게 잡고 A, B를 다섯 가지가 나오려면 이거 익숙한 친구들은 아마 바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이게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 하면 여기서 한 가지밖에 안 나오고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면 세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대문자 개수를 세 개로 상정을 하고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에. 일단 이런 자식이 나오는 걸 생각해내야 돼요. 이런 자식이 나오려면 한쪽은 라라라를 줄 수 있어야 되고 한쪽은 라스라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쪽에는 뭐라고? 한쪽은 라라라, 랄라 연관된 염색체가 하나 있고 D가 하나 있고 그다음 한쪽은 라스가 꼭 있어야 돼요. 라스가. 이게 꼭 있고 라지디가 하나 있고 이거는 정해진 거야. 그래야 저렇게 라라라스 라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요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요거 기본 사실이에요. 요거. 그냥 이거는 항상 있어야 되고요. 요거 꼭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꼭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꼭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라지 A, 라지 B, 라지 D, 라지 A, 스몰 B, 라지 D. 그러면서 대문자 개수를 일단은 세 개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거는 그걸 안 줬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걸리는 거예요. 이거 2분 내 못 풉니다. 이거는 최소한 3분에서 5분 사이 걸리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해서 풀었다, 잘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D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D는 small d, small d, 라지 d, small d, 라지 d, 라지 d. 대문자 개수가 0개, 1개, 2개인지 이게 아니라는 걸 찾아내는 과정이 왔다 갔다 한 두 번은 해야 돼. 얘가 4분의 1, 얘는 2분의 1, 얘는 4분의 1이 되고 이제 a, b에 대해서 대문자 개수는 3개, 3개 맞죠,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면 얘는 무조건 1개니까 이렇게 하면 0개, 3개, 0개, 3개가 되니까 아니죠. 한 개, 세 개죠. 한 개, 세 개, 세 개. DD에서는 그냥 이것만 쓸게요. 한 개일 확률과 세 개일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이 되면서 부모하고 똑같이 대문자 개수가 세 개가 나올 확률이 8분의 3에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 개가 되려면 이렇게 하면 8분의 1, 이렇게 하면 8분의 1, 그 다음 더 이상 세 개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괄호치고 숫자를 쓴 거는 대문자 개수고요. 앞에 있는 건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은 곱하고 대문자 개수는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럼 8분의 1 또는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4분의 8, 그럼 4분의 1 나와요. 이 확률이 안 나옵니다. 이 확률이. 이거는 나와요. 이거는 나올 거야. 아마 이거는 라지디 확률이 얼마야? 4분의 1이고 이것도 안 나오긴 하네요. 예. 6월 확률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아니라는 걸 빨리 낌새를 차렸어야 돼요. 이게 뭔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뭐를 바꾸냐면 대문자 개수를 이건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된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이건 대소, 소대로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뭔가 대문자 개수는 그대로 세 개를 유지하면서 얘는 그대로 맞춰야 되니까 얘를 왠지 이제 이걸로 바꾸고 싶었던 친구들이 꽤나 있었을 거야. 아마 분명히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줘야 돼, 이제? 얘는 소문자 개수가 그냥 스몰 A, 스몰 B로 끝나야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뀝니다. 이게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바뀌냐면 라지 D, 스몰 D, 라지 D, 라지 D로 대문자 개수가 1개, 대문자 개수가 2개.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이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0, 1, 2, 3이 나와요. 0, 1, 2, 3. 0, 1, 2, 3. 근데 이렇게 해도 확률이 안 되죠? 예, 네, 확률이 안 됩니다. 왜 확률이 안 되냐면, 아, 이 확률은 돼요. 이 확률은 돼요. 이 확률. 이 확률은 되죠. 왜냐면, 라지디 확률이 2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2분의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게 랄랄라스일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가짓수도 5가지가 돼요. 가짓수가 5가지가 되죠. 왜안 돼요? 가짓수가 이렇게 되면 0, 1, 2, 3으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인데 이제 대문자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로 한 개부터 다섯 개니까 다섯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부모하고 똑같이 세 개가 될 확률이 세 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가 세 개고 이렇게가 세 개거든요. 그럼 이거조차도 8분의 1, 8분의 1 더하면요. 4분의 1이라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개수가 세 개에서 더 이상 안 돼요. 왜냐하면 요걸 바꾸는 순간, 대문자를 바꾸는 순간 세 개에서 넘어가 버리거든요. 여기서 세 개로 할수 있는 최대를 해본 거야, 이게 지금. 세 개로 할수 있는 최대를 해본 거야. 아, 여러분, 이거 혹시 생각한 사람 있어? 여기다가 라지디 스몰 디를 해놓고 이쪽에다 같이 라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일곱 가지나 펼쳐져. 대문자 개수가 여기서부터 012에다가 여기서 2, 024. 여기서 024로 펼쳐지면 0, 2, 4로 펼쳐지면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6까지 해가지고 0, 1, 2, 3, 4, 5, 6 하면 7가지나 나오고 존은 다양해져.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와, 시장나.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대문자 개수를 하나 늘려야지 뭐. 얘네들은 노란색은 그대로 놔두고, 이 하는 패턴은 비슷하면서 노란색은 그대로 놔두고, 대문자 개수를 늘려야지. 근데 이거를 라지디로 하면 안 돼. 여기다가 라지디를 해버리면, 그러면 거기서는 대문자 개수가 그냥 차이가 안 나요. 무조건 두 개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아무리 많이 해봤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밖에 안 되니까 둘다 랄랄랄라는 아니죠. 라지디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네 개로 늘려야 되는데, 네 개로 늘리는데 얘네들은 건드리지 말고 늘려야 됩니다. 이거. 이거 안 되죠, 사실. 이것도 안 되죠. 이거는 이런 걸안 만들어내니까 방금 한 거는 괜히 한 거네. 이런 게못 만들어지니까 방금 이런 거는 하지도 말아야 돼. 시간을 여기서 뺏기면 안 돼. 이거 무조건 바꾸면 안 된다 그랬지, 노란색,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대문자 개수가 3개가 불가능하다는 걸 찾아냈으니까 이제 4개로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4개로. 그지? 근데 얘네들은 놔두고 4개로 늘려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여기가 뭐 있었죠? 스몰 a, 라지 b가 있었는데 이걸 라지로 바꾸는 방법은 대문자 개수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줄어들죠. 여기서 무조건 2개고 여기서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4가지 경우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뭘 바꿔줘야 돼? 그래요. 바로 AB를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요 확률 그대로 놔두고, 여기다가 똑같은 형태로 여기를 A를 한번 줘보자. 여기 A를 줘보자. 그지? 그럼 이제 얘도 대문자 개수를 A를 주는 거야. A를 하나 더 늘려야 되니까. 노란색은 건드리지 말라 했잖아, 선생님이. 아유, 이거 흰색으로 가자, 그럼. 노란색은 건드리지 말라 했잖아. 노란색은 건드리지 말고, 그것도 한 요령이야. 이걸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 확률은 그대로 가고요. 자, 이거 갑니다. 이렇게 하면요. 2, 4분의 1, 그러니까 확률 4분의 1. 그 다음, 3, 3, 2분의 1. 그 다음, 이거는 이렇게 하면 4. 2, 3, 4가 있어요. 대문자 개수가. 2, 3, 4. 이렇게 하면 2개, 대문자 개수가. 이거 2개죠? 이렇게 하면 3개, 이것도 3개. 그게 이제 두번 있으니까 확률이 좀 커지죠. 이거는 4분의 1. 얘는 2분의 1, 얘는 4분의 1로 이제 얘를 조합해보죠. 그러면 대문자 개수가 최대 속값이 2부터 시작해서 6까지예요. 2, 3, 4, 5, 6. 그죠? 여봐. 2, 3, 4, 3, 4, 5, 4, 5, 6. 그럼 2부터 6까지. 2, 3, 4, 5, 6. 5가지 맞잖아. 5가지로 성립하면서 그 다음에 아까 얘일 확률 8분의 1 나오니? 요거하고 요거 하면은 4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도 되고요. 이게 이렇게 하면 4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또는 4분의 1을 해보세요. 그럼 2분의 1이죠. 그래서 8분의 1이 성립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만 맞추면 끝나는 거네. 와, 제발. 그치? 이것만 맞추면 끝나는 거네. 자, 그러면 몇 개일 확률이야? 조심할 건 4개 해야 돼. 지금 4개를 확장한 거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4개를 확장한 거니까 4개일 확률은 이렇게도 4개고요. 이렇게도 4개고요. 이렇게도 4개예요. 와,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이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은 16분의 1. 이거 대칭이야. 이것도 16분의 1. 더해야죠. 또는 또는 이니까. 그 다음에 얘만 4분의 1입니다. 오 마이 갓! 그러면 이건 16분의 1, 1, 4니까 6이죠? 그럼 약분하면 8분의 3. 아! 소름. 여기 됐잖아. 8분의 3 되잖아. 이거였다는 거야, 이거. 이걸 찾는데 시간이 1분 이내에 그냥 풀렸어요. 이거 쉽지 않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끝난 거죠. 그러면 유전자형이 자식 중에서 3개일 확률, 3개하고 동일한 표현형을 봐줘라. 그럼 다시 계산해보자. 이제 3개일 확률을 계산해보면 여기서 3개 나오죠. 요거. 노란색은 곱하고 걔네들끼리 이제 대문자 개수는 더. 이거. 3개죠. 더 이상 3개가 안 나오죠. 네, 나머지는 3개가 안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곱하면 8분의 1. 또는 이렇게 곱해도 8분의 1. 그럼 8분의 1, 8분의 1 하면 얼마야? 4분의 1.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거 2점짜리지만 이건 쉬운 문제 절대 아니에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펼쳐져야 될 것인데 자료상 이 공간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그 뒤쪽에 집어넣지 못하고 여기다 그 20번 문제, 19번 문제를 넣을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별표 두 개에 세 개 쳐가지고 한 세네 번 풀어봐라. 앞으로 변형돼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 같다. 이거 겁나는 문제야 사실. 자, 15번.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인데 세 개의 유전자는 모두 상염색체상에 존재하고 각각 HH-RR-TT-를 갖는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세 개고 상염색체에 있으며 세 개의 유전자는 각각 이런 유전자들 중에 하나다. 그렇죠? 유전자를 합쳐서 그냥 한 개로 본 거지. 합쳐가지고. 자, 그림은 이것도 쌍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적절하지 않네요. 관여하는 세 쌍의 유전자는 모두 상염색체에 있음으로 좋았을 텐데. 그림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체세포 각각에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를 나타낸 건데 H와 R이 연관되어 있고 T가 독립이네요. 핵형은 모두 정상이고 돌연변이 같은 거 이제 고려할 거야.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는 한 번에 형성된 정자 1회에 일어난 뭐가 일어났어? 비분리 또는 결실이. 난자도 비분리 또는 결실이 일어나가지고 자식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아빠가 비분리면 엄마가 결실이고 아빠가 결실이면 엄마가 비분리입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딱만 이 자식을 분석해봐라. 이 자식이 어떻게 된 거야 이 자식아. 자 보자. 일단 이제 얘는 H-가 없어요. H-가 없고 R만 두 개입니다. R이 두 개면서 H-가 없다. 연관된. R과 H가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T는 한 개에 T-가 세 개. 어떻게 이게 T가 다 합쳐서 세 개나 나오지? 그치? 그럼 이거는 결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응? T 하나에 T-가 두 개가 되려면 결실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뭘 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세 개가 더 늘어난 건데? 더 늘어나려면 결실로 늘어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T-T-T-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요거 하나에 요 두 개를 이렇게 하거나 그때는 아빠가 비분리가 되면 엄마는 결실로 따져줘야 되는 거거든요. 또는 엄마가 이거 두 개를 다 주고 아빠가 이거를 하나 주면 이것도 TT-로 이때는 아빠는 정상이고 엄마가 비분리하는 거니까 아버지한테 결실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일단 T는 결실은 아니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T는 결실이 아니라 비분리다. 이게 먼저 이제 체크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R에 대해서 라지알, 라지알로 R이 두 개면서 H-가 없어야 돼. 그죠? 근데 라지알이 있는 방법이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도 비분리하고 얘도 비분리하고 그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 결실을 여기서 만약에 R을 결실시키면 R 두 개를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물론 여기다 복제한 걸 다 줘요. 그럼 여기에서의 비블리와 여기서의 결실을 동시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T는 어떻게 하려고? T도 뭐 해야 되는데 뭔가 돌연변이 해야지만 이거 된다고 그랬잖아 아까 전에. 따라서 여기서 이거는 온전히 받아야 돼. 요거 요거 R을 받으면서 H-가 없으려면 요걸 날려야죠. 이걸 결실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걸 결실시켜서 얘하고 얘를 결합시키면 엄마는 돌연변이를 여기서는 비분리나 결실을 하지 않았으니까 남긴 거죠. 그래서 R, H-가 없이 생겨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실이야. 아버지가 H-를 결실시켜서 결합을 시키고 그럼 이제 한쪽 카드는 엄마 쪽으로 줘야 돼요. 엄마 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 T-T-T-T 만들려면 아빠가 이거 정상적으로 주고 아빠 이제 더 이상 돌연변이 만들면 안 돼. 이게 돌연변이 하나가 끝이야. 이거 정상적으로 주고 엄마에게 이걸 둘 다 줘야 되는 거지. 그럼 엄마가 T와 T- 상동 염색체를 모두 줬으니까 감수 제 1분열 비분리다. 이렇게 분석하는 문제로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는요. 익숙하게 하던 문제예요. 여러분 많이 하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난자 Q에는 H가 있다. 그렇죠. 요 H가 있습니다. 요 H가. 정상적으로 H가. 이건 정상 짝대기 이쪽 적대기 줘야 돼요. 생습 형성 시 염색체의 비분리는 엄마가 있는데요. 감수 1분열입니다. 이거 이걸 줘야 됩니까? 감수 1분열이고 A의 체세포 한 개당 상 A가 뭐야? 이 자식이지. 그럼 이 자식은 결실은 염색체 수는 변화는 없거든. 결실이라는 거 염색체 수는 그대로고 바로 이거 한 개를 더 받았으니까 상염색체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45 플러스 이게 뭐 X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된 거예요. 45 플러스 이거 하나 더 있으니까 45 플러스 XY니까 체세포 한 개당 상염색체 수는 총 45개죠. 왜 43개야? 그치? 하나가 더 늘어났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결실 아니면 비분리인데 좀 더 늘어났잖아. 줄어든 게 아니잖아. 그럼 상염색체는 45개지. 뭐 착각할 수 있겠네. 자, 답은 어쨌든 1번이 기억밖에 안 맞네. 이게 좋은 문제인데 간단하면서도 근데 분석하는데 읽는 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1분 내에 풀기는 어렵고요. 한 2, 3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빨리 푸는 친구들도. 자,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도 아주 좋은 문제고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문제예요. 사람 피해 세포 간화대에 대한 자료인데 이제 두쌍이 관여한대요. H 라스, T 라스 서로 다른 두 개의 염색체가 다른 염색체 있으니까 독립이죠. 중기세포 지원기로부터 자 이게 이제 이걸 잘 읽어야 돼. 한 개는 원본 로마 숫자 2 세포에서 왜냐면 이제 정원 세포 같은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요거부터 시작한 세포들 이거부터 왜냐면 이제 갈라질 때 이렇게 갈라졌으면 얘네들도 이렇게 갈라지면 요렇게 세포, 요렇게 세포의 조합이 되지 요때 요거하고 요게 조합이 되진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조합됐으면 그래서 원본이 이제 두 개가 있다 이 얘기야 지금. 똑같은 원본이 있는데 이렇게 조합될 거야? 이렇게 조합될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야. 어쨌든 두 개 만든 세포가 있고 한 개 만든 세포가 있다 이거예요. 1은 두 개, 2는 한 개를 만들었다고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좋은 문제죠. 얘네들이 H인지 T인지는 구별 안 됩니다. 대립을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대립 찾기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유전자가 있는데 얘는 이게 없죠? 그럼 얘 N입니다. 특히 또 얘는 이게 있는데 얘네들도 이거 없죠? 그럼 다 N이에요, 얘네들. 이건 다 감수 1분율이라도 끝난 그런 대립을 나눈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얘하고 얘가 같이 들어갔네? 그럼 니은과 리을은 대립이 아닙니다. 짝이 아니에요. 대립은 같이 안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라지 H, 스몰 H가 한 세포에 같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이것도 대립이 아니에요. 기억과 리을도 대립이 아닙니다. 같이 라지 T, 스몰 T가 같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리을의 짝은 누구야? 리을의 짝은 니은도 아니고 기억도 아닌데 이 중에 자기 짝이 있다고 했잖아. 그렇죠. 디귿이죠. 근데 이 두 개가 짝입니다. 대립이에요. 대립. 그러면 나머지가 대립이죠. 이제. 얘네들이 대립이죠. 이게 대립이 대립. 근데 얘는 둘 다 이거 돌연변이 문제가 아닌데 하나도 없을 수가 있대요. 그럼 이건 어느 염색체? 네,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예요. 그럼 이건 상염색체 유전자죠. 왜냐하면 두 개가 다 있으니까 자기 몸에. 자기 몸에 두 개가 다 있으니까 기억 니은이 잡종으로. 그럼 얘는 하나만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상이면 라지 H 스몰 H라고 하자.
그러면 상염색체 있고 얘는 스몰 T만 있고 라지 T는 자기 몸에 없는 거라고. 왜냐면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라면 X에 들어가고 이건 Y가 들어간 거다. 이런 뜻이죠. 이 대립을 찾길 빨리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P에게서 기역과 디귿을 모두 갖는 생체세포 형성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얘는 이제 이 유전자가 없는 사람이야. 얘는 이 유전자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있는 거냐면 상염색체에 기역, 니은 이게 상이야, 상.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지 H, 스몰 H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디귿 없는 거죠, 디귿은 자기 몸에. 왜냐하면 리을이 있으니까 그 디귿 모양은 Y로 바꿔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리을, 그다음 Y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요 생식세포는, 요 생식세포는 이게 만약 X, 그러니까 Y여도 말이 돼요. Y여도 되고 X여도 말이 되는데 X라고 그냥 합시다. 이 유전자가 X에 있는 유전자라면 Y가 들어간 생식세포란 말이에요. Y가 들어간. 그러니까 그 디귿이든 리을이든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이 사람 몸에는 디귿이라는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그러니까 안 됩니다. 디귿이 없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가나다 모두 N이에요. 가나다 모두 N이고요. 1로부터 나가 형성되었다. 자, 1로부터 이게 이제 문제, 이게 좋은 문제. 디귿이 참 좋은 문제입니다. 뭐냐면 지금 조합이 어떻게 돼요? 생식세포가 얘하고 얘가 같이 들어갔다. 그럼 그거 만들어질 때 얘네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만약에 이렇게 같이 들어갔다. 그럼 그거 만들어질 때 얘네들이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동시에. 조합이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하고 얘가 같이 들어갔잖아요. 얘하고 얘가 조합됐는데 얘하고 얘가 같이 조합되는 건 이건 동시에 만들어질 수 없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하고 얘가 같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게 들어갔는데 얘는 Y가 들어갔다. 그럼 이것도 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 상염색체가 똑같은 상염색체에 있는 건데 유전자가. 그게 들어가면서 이게 들어간 경우도 있고 이게 들어간 경우도 갈라졌어야 되는데. 따라서 나, 다, 나와 다 세포는 이게 똑같은데 이게 다른 건 동시에 만들어질 수 없는.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는 세포가 아니고 생식세포가. 이것도 똑같은데 이게 다르잖아. 얘는 왜냐면 이건 Y라고, 이건 Y라고 보면 되잖아. Y가 들어갈 수도 있고 X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되잖아. 왜냐면 여기 대립이 있는데. 응? 즉, 이런 뜻이라고. 봐봐. 이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한 생식세포가 원본에서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이렇게도 만들어졌어. 이 뜻이야.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이쪽 오른쪽으로 이게 들어갔고 이게 들어갔으면 왼쪽에는 이게 들어가고 이게 들어갔는데 이게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니은이 이쪽에도 들어가고 이쪽에 들어갔어? 갈라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다 동시에 들어갈 수 없고 가와 나가 동시에 아니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그럼 가나 동시에 안 만들어지고 나다 동시에 안 만들어지니까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가다가 동시가 가능한 거야. 이거. 왜냐면 이거 갈라졌잖아. 이거와 이게 대립인데 갈라지고 이거하고 이거 Y라고 하면 갈라진 거잖아. 그러니까 기역과 리을 이거 이렇게 된 생식세포가 다 하고요. 이게 가죠.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만들어냈던 게 누가 두 개 만들어냈어? 1. 1로부터 두 개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나와 라가, 아, 라는 없지 참. 나와 나가 하나 만들어내니까 2에서 만들어진 거지. 따라서 1로부터 나가 형성되었다 아니야. 1로부터 만들어진 건 가와 다야. 왜냐면 두 가지 생식세포가 같이 만들어졌다고 했으니까 두 개가. 뭐 디귿이 좋은 문제예요 이거는. 16번의 디귿. 그죠? 한 생식세포로부터 동시에 만들어지, 그러니까 한 정원세포로부터 한 원본세포로부터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는 두 생식세포. 이거 아주 신선해요. 아주 좋습니다. 이 문제. 답은 니은 밖에 안 맞습니다. 2번. 자, 여기서는 14번, 16번이 지금 다크호스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17번으로 넘어가는데 이 17번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자, 가게도 분석을 해볼게요. 가는 A, 라스. 나는 B, 라스. 다는 D, 라스. 라지가 스몰에 비해서 완전 우성이고 두 개는 X에 있고 하나는 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연관돼 있죠. 그리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기역과 니은만 지금 표현형을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 그 사람들의 라지 A, 라지 B, 스몰 D의 개수와 그다음 뭔가 중요한 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제가 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계도에서 기역 니은을 좀 표시해 보죠. 기역 니은을 표시해 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기역 니은이고요. 얘는 남자인데 기역 니은의 형질이 지금 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역 니은의 형질이 안 나타나 있고
배는 기역이고, 얘는 기역이고, 이게 가병이란 얘기야. 니은병이고, 이건 기역병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근데 기역이요, 은근히 힌트가 많아요, 가계도에서. 정상끼리 결혼하여 병이 나오거나 병끼리 결혼하여 정상이 나왔다는 내용은 없지만, 자, 보세요. 갑니다. 병녀, 병남이. 병남이 병녀를 동시에 입안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병녀, 병남. 이건 지금 물음표예요, 이건. 이건 물음표인데. 병녀, 병남이를 위배하고 있으니까 열성, 반성 유전이 아니에요, 기억은. 근데 동시에 병남이 병녀도 위배하고 있어요. 이거 찾아내면 되게 빨라집니다. 열성, 반성 유전도 아니고 우성, 반성 유전도 아니에요. 열성, 반성도 아니고 우성, 반성 유전도 아니니까 뭐야? 상이지. 오마이갓. 기억이 상이야. 기억이 상이야. 기억이 상이야.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는 미리 다 줬어요. 그죠? 그런데 두 개는 X 있고 하나는 상이 떨어지는데 이게 상이 나왔어요. 병녀, 병남이. 병남이 병녀를 둘다 위배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다 X죠, 이거는. 우열만 찾으면 끝나네요. 그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여기서 참 2번,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2번이 이게 이 표에서는 핵심이 2번을 보는 거예요. 2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2번이 여자잖아요. 근데 무조건 잡종인 거예요. 이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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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거. 어떤 건지 몰라도 다 111이니까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니까 2번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스몰 D야. 우와. 그지? 2번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6, 5, 6 하나씩 있고 라지 D 스몰 D 하나 있는 거야. 여자니까 상이든 X든 간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기역 니은이 다안 걸렸어요. 기역 니은이 모두 안 걸렸기 때문에 기역 니은이 바로 뭐냐면 라지 A, 라지 B인데 이걸 하나씩 갖고 있고 스몰 A, 스몰 B도 하나씩 갖고 있는 잡종인데 정상병, 정상병을 어떻게든 갖고 있는데 정상이에요. 그 병은 열성인 거죠. 이거 알아듣겠어요? 2번은 올 잡종이야, 여잔데. 2번은 올 잡종인데 정상병, 정상병을 다 갖고 있는데 기역 니은은 정상이니까. 디귿은 병이 아직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기역 니은에 대해서 병이 열성이다를 알아냈기 때문에 기역이 열성 상이니까 존엔 좋아요. 자, 기역을 A만 따로 해봅시다. 여기 보이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기역 얘 기역병 걸렸죠? 얘 스몰 A 스몰 A예요. 기역 스몰 A 스몰 A고요. 얘도 스몰 A 스몰 A예요. 됐죠? 얘도 스몰 A 스몰 A예요. 그다음에 얘도 스몰 A 스몰 A입니다. 네. 그다음에 얘는 정상이니까 라지 에이스 모레 이죠. 그죠? 얘도 정상인데 엄마가 이거니까 라지 에이스 모레 이죠. 얘도 정상인데 저쪽이 있으니까 라지 에이스 모레 이죠. 그리고 이 A를 구할 수가 있는 게 A가 정상인지 안 정상인지 모르지만 여기 스몰 A가 하나 있죠. 일단 스몰 A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라지의 개수를 했잖아요. 라지의 개수가 0, 1, 모름 0이에요. 0, 1, 모름 0. 이거밖에 없네요. 0, 0, 1, 모름 0. 이거밖에 없잖아요. 순서대로 1, 2, A, 3인데. 그러니까 하나 있다는 얘기네요. 이게 하나 있다는 얘기니까 얘조차도 요겁니다. 그래서 가는 끝나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쓰는 게 니은에 보면 가나다에서 7번? 7번은 이형 접합이 아니에요. 동형 접합입니다. 너무 뻘쭘해요, 사실 니은이. 그래서 나와 다를 분석하지 않았는데도 가가 동형 접합이기 때문에 일단 니은은 틀리고요. 그다음에 요게 A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노란색으로 선생님 표시해 줬어요. 왜냐하면 지금 0, 1, 모름 0이었으니까. 0, 1, 모름 0이었으니까. 그걸 딱 만족할 수 있는 게 이밖에 없잖아. 그다음에 5와 6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가나다죠. 한 가지만 발현될 확률. 그럼 이거 미리 계산해 두면 이 둘이 결혼해서 정상일 확률은 얼마야? 정상일 확률이 4분의 3. 병이 안 걸리고, 왜냐면 랄라? 라스가 다 정상이니까. 병일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일단 요거는 하나 남겨놓고, 그 다음 BD로 분석 들어갑니다. 알았죠? BD로 분석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열성 반성 유전이고 D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D는 3과
6과 7 중에 한 사람만 병 걸린 사람이고 4, 9, 7번은 다에 대한 표현이 서로 같다. 이렇게 주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A는 지웁시다. A는 끝났어요. A는 지금 독립이니까 A는 빼버리고 더 이상 분석, 기억 니은 이것도 다 있으니까 이거 지웁시다.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한 번에 그 같이 보면 너무 돌아버릴 것 같아가지고 헷갈릴 것 같아서 이건 내가 다 분석은 D까지 해놨으니까 이게 이제 라지비 스몰 D냐 스몰 D 라지비냐 이거 이게 문제죠. 열성 반성 유전이에요. 열성 반성 유전. 그러면 B에 대해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거죠. X에 있는데 두 번째 게 걸린 거예요. 지금 열성 반성 유전. D는 좀 이따 쓰고 이도 두 번째 게 병 걸렸으니까 스몰 B 스몰 B예요. 그럼 얘는 두 번째 거 정성이니까 라지비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정성이니까 라지비입니다. 여기다 D도 쓸 거예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라지비가 1번은 없죠. 아, 얘네요. 끝.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이것만 찾으면 돼. 이게 1번이 열성이라는 걸 찾아냈고 그러니까 얘가 병이 걸렸잖아 지금. 이거. 근데 라지비를 했잖아. 라지비. 정상 유전자. 그러니까 정상 유전자가 지금 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라지비가 되는 거고 얘는 그럼 스몰 D가 되는 거죠. 스몰 D. 이렇게. 됐죠? 따라서 기억은 라지비대가 맞는 거예요. 일단. 그럼 여기까지 하면 기억 맞고 니은 틀리니까 이지선다가 되는 거죠. 1번 아니면 4번이겠네. 이렇게 해도 이제 찍을 수 있는 확률은 확 높아지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걸 이제 또 분석해보죠. 0, 1, 0, 1이에요. 0, 1, 0, 1. 0에 얘는 1이래요. 1. 그럼 하나 있는 거죠. 라지비가. 그죠? 이거 잘해가지고 이거 맞네. 그 다음에 0, 1, 0, 1. 얘는 없대요. 그러니까 얘는 정상 병인 거죠. 니은 병인 거죠. 이게 모르고 니은 병인 거죠. 니은. 니은 병인 거고요. 그 다음 1. 3번은 하나 있대요. 3번은 라지비 스몰 B였습니다. 라지비는 정상 유전자고 스몰 B는 병 유전자예요. 그죠?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엄마한테 이거 받은 거 맞잖아. 그지? 이건 아빠한테는 이거 하나 받겠네. 일단은. 아빠한테는 스몰 B는 하나 받겠네. 이제 D 분석하면 되지. 자, 그럼 이게 나머지가 D란 말이야. D는 연두색으로 하자. 연두색으로 하자. 이게 두 개에 있다는 게 관건이죠. 3번, 6번, 7번 중에 3번, 6번, 7번 중에 병 걸린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그랬어요. 얘는 지금 우열을 아직 몰라요. 그런데 얘가 스몰 D, 스몰 D라고요. 그럼 아들한테는 무조건 스몰 D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병이라고 한다면 엄마 병이죠. 그럼 아들도 병입니다. 그럼 병이 벌써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병 유전자가 아니라 오히려 얘가 정상 유전자입니다. 엄마가 병이면 아들도 병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정상이고 아 이거 우성 반성 유전이야 이거. 이것만 우성 반성 유전이야. 이건 우성 반성 유전이야. D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얘만 병이란 얘기죠. 얘만 라지디를 갖고 있는 거죠. 얘만 라지디를 갖고 있는 거죠. 그치? 얘는 라지디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어디서 나와야 돼,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지는 아직 몰라. 얘는 한 명 병이어야 돼. 라지디가 있어야 돼, 라지디가. 좀 이따 이제 다 분석을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분석을 해야죠. 부모들부터. 스몰 D가 1102. 스몰 D가, 스몰 D가, 스몰 D, 스몰 D, 노, 노, 노. 스몰 D 정상 유전자가 1 잘해야 돼. 1 1 0 1. 스몰 D가 얘는 없어요. 그럼 라지 여기 있네요. 라지 D가. 그죠? 얘는 1 1 0 1인데 1 1 0 1인데 이게 라지 D 스몰 D냐 스몰 D 라지 D냐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 아빠의 유전자는 딸에게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가고 그다음 엄마로부터는 무조건 스몰 D를 받는데 얘가 병에 걸리는 거 만족하죠. 병에 걸리는 거 만족하고 니은은 정상이어야 되죠. 네, 니은은 정상, 나는 정상이어야 되니까 라지비를 받아야 되겠네. 이걸 받아야 되겠네요. 이걸 받아서 이거 맨 마지막에 풀어야 된다. 그치? 중간에 풀어버리면 돌아버린다. 이렇게 된 거야. 됐지? 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얘의 그
다에 대한 표현형이 7번이 4번하고 같대. 그러니까 4번도 병 걸려야 돼. 4번도 병 걸려야 되니까 여기다가 라지디를 딱 때려줘야 되죠. 그럼 이건 누가 준 거죠? 엄마가 준 거니까 아하 엄마가 이걸 주고 이쪽에 이걸 있었네. 이건지 몰랐는데 정해졌네. 아들 때문에. 그죠? 그럼 아빠한테서 이거 받고 그 다음에 5번은 엄마한테서 이걸 받아야 되겠네. 왜냐면 이게 스몰비 스몰비니까. 그치? 아빠한테 이거 받고 엄마한테 이걸 받으니까 이것도 이거네.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7번은 아까 전에 뭐 동형제합인데 이건 이형제합, 이형제합 맞지만 A가 동형제합이었고 그 다음 이제 디귿을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만 병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이 정상일 확률이 4분의 3이고 병일 확률이 4분의 1이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기억에 대해서. 알았죠? 그럼 이제 여기는 둘 다 병 걸릴 확률이 둘 다 병 걸릴 확률이 없어요. 왜냐면 라지디가 없어요, 지금. 라지디가 없네요, 신기하게. 네, 라지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거 다가 병 걸릴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에 병 둘 다 병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가 병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병 걸리고 다가 정상이냐, 둘 다 정상이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 정상이냐 정상 병이냐 이럴 확률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병 정상이 될 확률은 요거 주고 이거 이건 똑같네. 이거는 이거나 이거나 똑같으니까 얘는 상관이 없이 요렇게 되면 병 정상이죠. 그 2분의 1입니다. 요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이거 두 개 합친 확률이. 그 다음에 정상 병일 확률은요. 요렇게 하면 되죠. 딸들. 요거 정상이면서 이건 병이니까. 아니지, 아니지. 정상, 정상이죠. 이건 병이 될 수 없다 그랬죠. 정상, 정상. 이건 무조건 정상이랬죠. 정상, 정상. 정상, 정상일 확률. 이렇게 하면은 정상, 정상. 이것도 정상, 정상이 되니까 요 확률도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개만 마지막에 잘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되면은 한 개만 병 걸리죠. 정상, 병, 정상. 그 다음 또 이렇게 하면 정상, 정상이니까 이것도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병, 정상, 정상. 이렇게 되면 세 개 정상. 이렇게 하면 두 개 병이야. 그러니까 얼마야? 얼마냐면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네. 그러면 8분의 3, 8분의 1, 8분의 4예요. 오 마이 갓.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와, 복잡하다. 답이 4번입니다. 됐죠? 네. 아, 답은 4번. 기억, 디귿의 4번. 여기서 이제 리뷰를 간단히 다시 해보면 어떠한 게 가장 문제였냐면요. 병녀, 병남이 병남의 병녀를 동시에 유배했기 때문에 기억이 상이었다라는 걸 찾는 것과 그럼 개문제가 쫙 하는데 여기서 2번이 A든 B든 스몰 D든 다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모두 잡종이다. 여잔데. 라스, 라스, 라스다. 거기서 가병과 나병의 우열이 금방 나오고요. 그에 따라 이게 A 유전자인지 B 유전자인지도 힌트가 많이 제공됩니다. 그러면서 A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게 반성 유전이니까 그 중에 첫 번째 1번이 라지 B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찾아주는 거야. 그러면 D를 가지고 마지막 조건을 하는 건데 이건 자료 분석만 하는데도 거의 2-3분 넘게 걸리고 푸는데도 2-3분 걸리니까 이건 5분 내에 하기도 쉽지 않아요. 5분 내에 했으면 잘하는 거 진짜 잘하는 거죠. 3분의 정도 걸렸으면 되게 잘하는 거고요. 뭐 제 대기가 아니라 그냥 그건 초스피드였고요. 한 5분 내에서 맞았습니다. 그럼 진짜 잘한 거죠. 네. 자, 18번. 요즘 요 방용구법 잘 나온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방용구법을 그냥 보고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안 나와요. 좀 약간 산수 문제로 귀찮은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우점종을 구했대요. 우점종은 어떻게 구해지죠? 중요치가 가장 큰 종. 중요치는 뭐죠? 상대 밀도 더하기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피도가 중요치입니다. 이게 제일 커서 얘가 우점 you win 70이 나왔네. 70%나. 그래서 다른 거 합친 것보단 걔가 제일 높잖아. 자, 중요치가 가장 큰 종. 이게 봐. 똑같은 말이야. 우점종이 A종입니다와
중요치가 가장 큰 종입니다. 같은 말이야. 그 단어를 알아야지 맞고. 그 다음에 아주 저 나 이런 문제 더 좋아해.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 애들이 안 하면 이게 뭐지 막 이런다고.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 이게 피도 개념이에요. 근데 그 개념을 안 외워. 난 정말 우리 수험생들은 안 나왔던 건 안 나온다는 생각하고 개념을 안 외워요.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왜 꼼꼼히 밀도, 빈도, 피도의 개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안 외우죠. 피도 안 나오니까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덮고 있느냐, 지상 부분을. 그러니까 B가 제일 많이 덮고 있네요. 이가 출현한 방영구수, 이건 무슨 개념이에요? 이건 빈도 개념이에요. 이거는 피도 개념이고요. 이거는 빈도 개념이에요. 개체수는 이제 밀도 개념이고. 따라서 E는 5%와 그다음에 D는 26%니까 이게 더 크잖아. 그러면 그 네모칸 스퀘어에 출현된 숫자는 얘가 지금 더 많이 나타났던 거지. 그치? 더 많이 나타났던 거지. 100칸 중에 얘는 상대값이 100%지? 응, 100%니까. 한 4배, 5배 이상 나타났네요. 5배 이상 더 많이 나타났네, 칸수가. 5, 5, 25가 26을 넘어가니까. 26, 25를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틀렸죠, 이거는. D가 더 많죠. 따라서 기억 니은의 4번이었어요. 됐어? 방영구법 여러분 요즘 꼭 나온다고 봐야 돼. 요즘은 이제 19번. 어떤 이것도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좀 풀다 보면 뭐야? 그리고 쉽게 쭈르륵 풀면서 이제 아 이거 뭐 괜찮았네 이렇게 되죠. EN 이퀄 4입니다.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1과 2 중에 하나는 라스라스와 라스스스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이 라스 A 라스 B 라스 중에 하나인데 이게 66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6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와요? 6이라는 숫자는 두 개 유전자를 더했는데 6이라는 거는 이게 복제된 상태에서 순종해서 4가 되고 예를 들어서 스몰 B인데 복제돼서 4개 스몰 B에다가 그다음 잡종 유전자 하나 라지 그럼 6개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66에서 공통적인 게 니은이니까 요거밖에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니은이 스몰 비야. 그러면 스몰 비를 만족하면서 복제된 상태는 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스몰 비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유전자형이 라스스스고 얘는 유전자형이 라스라스인데 거기서 만들어진 생식세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라지비가 있냐 스몰비냐 찾아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지금 이제 잡종이니까 라지 A, 스몰 A를 복제된 상태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가세포는 이렇게 돼도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6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돼도 6이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니은을 빼가지고 기억 니은 기억 니은 디귿 그럼 기억 디귿 더하면 얼마야? 이거 다 더하니까 이거 4지. 응? 이거 4지.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을 더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기억 디귿이 뭐냐면 요 A야. 라지 A냐 스몰 A냐 스몰 A냐 라지 A냐 모르지만 그럼 얘가 라지 B네. 그치? 그럼 얘는 라지 B니까 여기가 어쨌든 라지 A가 두 개 또는 스몰 A가 두 개니까 이건 2네. 얘는 0이고 이거 없으니까 얘는 라지 B가 없으니까. 그죠? 자, 그 상태에서 나세포에 이게 합이 디귿과 리을을 더했더니 2가 됐대, 2가. 근데 이건 지금 다 분체 상태잖아. A와 라지비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라지 A가 되는 거고, 이게 라지 A가 되면 이게 스몰 A가 되는 거로 우르르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스몰 A, 라지 A가, 그래, 합치면 1밖에,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스몰 B와 라지 A를 더하면 어떻게 돼? 스몰 B 없고, 라지 1이네. 얘는 기억이 뭐라 그랬죠? 기억이 스몰 A. 스몰 A와 스몰 B를 더하면 0이네요. 다 구할 수 있다. 기억이 스몰 A, 니은이 스몰 B, 디귿이 라지 A, 리을이 라지 B야. 됐죠? 오케이. 끝났잖아, 그냥. 별거 아니야. 그래서 1의 유전자형은 라스. 1의 유전자형? 1이 누구 그랬어? 1이 가야 뭐. 1이 가니까 라스. 땡. 2가 라스. A, B는
4, 1이니까 더하면 5. 나이는 B가 있다. 나이는 스몰 B가 없어요. 답은 니은밖에 안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되게 쉬워요. 그죠? 네. 이거 2분인 풉니다. 20번. 다음은 초식동물 종 A와 식물 B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건데, 이 식물 P는 얘가 살고 있는데 A가 딱 동물이 유입됐더니 가시가 많아진대. 왜 가시가 많아질까? 식물이 왜 가시가 있니? 접근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A가 막 얘를 뜯어먹으니까, 가시를 막 늘린 것 같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어요. 가사 설정을 하는 거죠, 이제. 따라서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P 집단을 기역과 니은으로 나눈 다음에, 기역에는 그 A,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뜯어먹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는 이제 놔두는 거죠. 뜯어먹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1에서는 2에서보다 가시가 많아졌대. 그럼 그건 뭐야? 동물이어서 뜯어먹은 거지. 왜냐면 여기 밑에 결론을 내렸다고. 아, 뜯어먹어서 가시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못 먹게 하려고. 그러니까 가시가 더 많아진, 여기는 1에서가 2에서보다 하니까 여기는 동물을 그냥 들어온 거고 여기가 차단한 거죠. 이건 동물을 차단한 거예요. 기역에서는 접근을 차단하여. 그러니까 이게 기역이 되겠네요. 이거는 니은이 되겠네요. 따라서 2는 기역이다. 맞고.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왜냐면 지금 대조 실험을 했잖아. A가 접근하느냐, 접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시가 더 생기느냐, 덜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그대로냐.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 조작변이는 가시의 수가 아니죠. 가시의 수는 종속변이 결과고요. 바로 A의 접근 여부죠. 동물 A가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느냐가 조작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과학의 탐구 내용이었죠. 답은 그래서 기역 니은으로 3번이었습니다. 됐나요? 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 3월이나 4월보다도 조금은 더 까다로울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남은 모의고사가 7월, 9월, 10월 세번 있습니다. 7월 인천시 교육청, 9월 또 평가원, 10월 서울시 교육청 이렇게 있는데요. 나머지 다이 정도로 나와요. 이제 굉장히 신선하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 해에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여섯 번의 모의고사는 다 중요합니다. 생명과학은 이거 다 변형해서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7월, 9월, 10월도 유의하시고 특히 6월 달에 나왔던 다인자 유전이라든지 또 선생님이 했던 그한 세포로부터 만들어진 동시에 만들어진 생세포 찾아내는 거,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는 생세포 찾아내는 거, 그두 가지가 좀 되게 응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리고 17번은 워낙 유전 가계도 문제니까 까다로워서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유전자 개수 주는 거고. 자, 우리 다음에 또 7월달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자세한 해설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과학 원 만점 받는데 1등급 받는데 큰 도움이 되는 선생님이 될 테니까요. 선생님 해설 강의 꼭 열심히 들어주시고 나중에 변형 모의고사 이런 강의도 꼭 들으세요. 아셨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씨야!